안녕하세요. 부양남 무풍입니다. 오늘은 난초 여행 89회차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 추석 잘 쉬셨는지요? 무풍도 추석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별일 없으시죠? 다행히 태풍은 중국 쪽으로 간답니다. 하나 14호 전에 14호는 한국으로 부산 쪽 대한해협으로 온다 했다가 일본으로 튼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로써 올해 이제 저희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태풍은 여기서 소멸이 거의 뭐 저 없이 이제 지금 넘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후 지리적으로 제주도가 없었으면 매번 이제 태풍을 아마 우리 육지를 우리 본토 아니었습니까, 그죠? 육지를 막 두드려 맞고 큰 피해가 아마 많이 발생을 했을 건데 제주도가 방패막이처럼 아니었으면 그렇게 해주니까 참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탁 막아주니까 아니었습니까? 제주도 그 한라산 높은 산이 아니어서 막아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육지에 태풍이 거의 상륙을 안 하고 양쪽으로 비껴가고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이 되는데 참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라 가지고 이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또 예쁜 취미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행이고 오늘 89회차 난초 방송은 우크라이나 꽃대 나오는 거, 고구마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덴드로비움 물 주는 거 영상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되도록이면 요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요즘은 우크라이나를 거의 이제 물 주는 그 상태를 안 하고, 물은 이제 요 정도 된 아이들은 이제 물을 주지만은, 뭐, 거기 위에는 이제 밸브가 완성시키고 나면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은 꽃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대만 자랑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꽃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꽃 많이 나오고 있고 이래가지고, 간혹 아니었습니까? 그냥 조금씩 이제 물을 주셔야 될 거예요. 주가지고, 너무 안 주면은 또 그게 되니까 꽃들 길성될 때까지는 아마 조금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뭐 이래가지고 예쁜 꽃도 오버려가 너무 이제 이래가지고 힘을 뭐 그 꽃대 만들어 올렸는데 힘을 다 써버리고 나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게 발부 회복하는데 굉장히 이제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거는 싱크엔 대나리오하고 카오카미하고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한 건데 밸브가 한 100밸브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지난해도 꽃이 완전히 바글바글 해가지고 이렇게 붙었습니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불행 중 다행으로 이게 이게 큰 화분에서도 이렇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여기에서 크고 나면은 요런 이제 대형 목포 부분으로 또 옮겨갑니다. 옮겨가가지고 정말 밸브 수가 50밸브, 100밸브가 돼가지고 제대로 된 꽃들 한번 부양해서는 길러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순수 이제 취미가, 그죠? 취미가입니다. 취미가 아니고, 아마 우리 취미가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대형으로 이래가지 많이 길러가지고 이렇게 꽃들 예쁜 꽃들 보고 하는데 사업가들은 똥가리 다 자르겠죠, 그죠? 사업가들은 쫑가리 잘라가지고 아니었습니까? 자기들이 순수 이익만 보겠죠, 그죠? 그거는 그러고 여기에 또 한번 봐보세요. 이게 꽃대 나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꽃대가 나와가지고 꽃대가 여기에 제가 아까 세어보니까 한 8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8개 나와가지고 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군데에서 두 개만 달려다니십니까? 그죠? 16개입니다. 하나분에서, 그죠? 16개가 되는데 밸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쌍으로 나올 것 같아요. 밸브가. 그러면 9개 꽃대 9개 됩니다.
아욱이 되고 이래가 요런 것들 보면은 좋은데 요게 요 아이가 우그레나 티포 발언이에요. 발언인데 요건 아직 아주 꽃을 안 피워봤는데 한 번도 못 피워봤는데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물방울이 되면 아니십니까? 저 부양에 떼돈 버리겠죠, 그죠? 떼돈 버리는데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제가 일본에 전에 다니면서 수탉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봉당했습니다. 봉당하고 이거 꽃들 이렇게 이제 이라고 그래나 이런 걸 처음에 이제 발원이나 이런 걸 물방울 개체 이래 가지고 했을 때 이래 가지고 그 물방울이 나올 거 혹시나 그런 기대를 내 가지고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샀습니다. 실생 그 셀프는 2000개 중에서 한개 나오는 0.2%가 나옵니다. 2%가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이래가지고 폴리아우를 MC를 또 이래가지고 그걸 설마 이래가지고 많이 사면 확률이 높겠지 싶어서 많이 샀었습니다. 많이 사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물방울 2개 나왔습니다. 물방울 2개 나왔는데, 물방울이 2개 나왔는데, 어쩝니까? 지금 우리 호야 씨가 하나 산 거, 제일 마지막에 산거좀 삐리리 해가 있는데, 저게 만약에 물방울이 되면은 3개 나옵니다. 3개 나오면은 이래가지고 한 25%고, 2개 나오면 20%도 안 되는 거예요. MC도 아니었습니까? 물방울 아니었습니까? 15% 20% 밖에 저는 봐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당해봤기 때문에, 먼저 제가 MC 개체를 꽃을 피워봤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그죠? 물방울, 혹시나 아니었습니까? MC 이래가지고 물방울 해가지고 나오는 거, 물방울이라고 아니었습니까? 그래,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근데 나중에 기대가 크면 또 실망이 크면 혹시 또 물방울 나오면은 굉장히 또 이래가지고 좋겠죠. 그죠? 그런 사람은 또 그런 기대감에 그렇게 이제 또 살아야겠죠. 그죠? 살아야 되고. 요 아이들도, 이거는 실생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는 안 합니다. 저희들은 기대를 0.2% 나오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발원하고는 꽃이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또 우리가 이게 크로싱을 시켜 물방울 내 가지고 크로싱이 나왔다면은 그거 조직 배양에 다또 다시 새로운 개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부양에서는 우리 이제 이게 일본에서 이제 전형적으로 좋은 모종을 샀던 거는 사 가지고 와 가지고 하는 거는 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거 어디입니까? 되도록이면은 조직 배양을 안 하고 이게 실생 크로싱을 좋은 개체 그죠? 그런 걸 해가지고 더 좋은 개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 없는 꽃들을 만들어가 남을 해나 남의 거를 해난 거 모방하는 아니었습니까? 그런 이제 추잡은 짓은 되도록이면은 안 하려고 아니었습니까? 그죠? 남을 이렇게 해가지고 고생해 가지고 해난 거 그런 추잡한 짓은 안 하려고. 그런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저희들도 이래가 실생을 하고 이래 하지만은 되도록이면은 그걸 가지고 좋은 개체를 아니었습니까? 그죠? 좋은 개체 해가지고 서로 크로싱 시켜 부모 우리가 우리 자녀를 이래가지고 다른 집 가문하고 혼사를 시키는 것처럼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꽃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보고 싶어 가지고 전혀 다른 꽃들 만들어 보고 싶어 좋은 꽃들 만들어 보고 싶어 가지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브라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 좋은 개체를 저희들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아마 조만간 아니었습니까? 그죠? 저희들한테 소식이 있을 거예요. 소식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이래 더 좋은 개체를 하면은 앞으로 2, 3년 되는 것 때문에 제가 그 구독자님 한테로 가겠죠. 그 꽃들 나중에 우리가 저희들이 공개를 하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브라질에도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습니까? 저희들이 브라질이나 이래가지고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것들만 가지고 물방울 같은 거 아니습니까? 특이한 개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종자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아마 부양을 앞으로 믿으셔도 될 겁니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생산해가지고 다른 데서 남이 해난 거 뺏기지는 그 남이 해난 거 뺏겨 오가지고 그러게 남이 해난 거 되팔고 그러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국에서 이게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개발을 해서 더 좋은 제품을 이게
브라질이나 일본에서 들어오는 아니십니까? 그 개체보다 더 좋게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고 구독자님 아낌없는 박수 주시고 부양해 저희들한테 큰 힘을 실어 주세요. 실어 주는 것들면은 이 꽃들 좋게 만들고 나쁘게 만들고는 구독자님, 이 구독자님하고 이 구매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죠? 이게 좋은 개체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자기 이윤을 많이 하려고 좋은 걸 선택을 안 했었습니다. 선택을 안 했는데 부양에는 우리가 좋은 걸 이거 좋은 걸 사와 가지고 한국에 왔어 아니십니까? 많이 생산 그 어느 정도 아니십니까? 수요 생산을 해 가지고 싸구리를 만들겠습니다. 그 진짜 비싼 거를 사와 가지고 한국에 왔어. 누구나 이제 가질 수 있는 아니십니까? 그죠? 저렴한 이제 우크라이나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지금 보면은 대부분 보면 아니지만 유통 과정이 이제 문제죠. 그죠? 유통 과정이 이게 유통 과정이 보통 보면은 이제 중간에 그 일본에서 브라질에서 일본 들어가지고 그 일본에서 이제 또 이제 한국 받아가지고 그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또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이래 짝짝짝 나눠주고 이러는데 거기에 갈 때마다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 붙겠습니까? 그죠? 붙어가지고, 보통 보면은 꽃이 섭니들이, 그 생리들을 안다니까? 꽃들 판매하시는 분들 생리를 아신다니까? 보통 보면은 많이 이제 폭리를 취해가지고 그렇게 판매하시는데, 저희들, 우리 종자 생산하는 거는 저희들이 진짜 아니십니까? 그냥 이제가 일반 서민들이 이때까지 카틀렐 수준으로 살 수 있게끔 저렇게 해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가고. 우리 거의 이제 부양에도 부양 토분도 마찬가지고 부양 이 토분도 저희들이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생산할 때 가다를 안 했으면 저희 돈 주고 해가지고 다 맞췄습니다. 이 가다비가 이제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은 저희들도 이게 우리가 저희들이 이 토분은 판매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좋은 우크라이나나 카틀리아를 심어가지고 가기 위해서 아니십니까? 이 토분을 만드는 거지. 원래 순수 목적은 저희들이 판매 목적으로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이 토분이 여기도 꽃 나오네. 이 토분이 순수하게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걸 만들 때 이제 가다 비용이 이제 처음에 이래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가다 부분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니십니까? 그죠? 아마 이게 그 저희들이 공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희들이, 이게 우크라이나 분을, 저희들이 대폭 낮춰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것도, 요번에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쪽에, 푸틴이, 그, 유럽 쪽에 아니었으면 가스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독일 토분이고 이태리 토분은 아니었으면 생산 중단된 거라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태리 토분이 안 들어오고 이러는 것도 우리나라 이 토분이 아마 고공행진을 할 거예요. 그런데 부양은 역으로, 그, 가스, 그, 역으로 아니었습니까? 이게 가다비를 뺀 걸 아니었습니까? 가다비를 우리가 저희들이 이게 이제 거의 다 회수를 했기 때문에 가다비를 아니었습니까? 가다비 분을 아니었습니까?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래가지고 수일 내로 아니십니까?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이번에 한 번만 더 저희들이 받고 나면 아니십니까? 아마 가다비가 아니십니까? 그게 제외가 될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해가지고 분 아니십니까? 분 사시는 분들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래가지고 저는 얼마 전에 비싸게 샀는데 가격이 이래가 낮은데 이래가지고 그거는 뭐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또 방침이 그렇게 이제 미리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분명히 그렇게 갑니다. 요게 라피스 루즈 2입니다. 이게 이어도 발브가 한 50발브 정도 됩니다. 이게도 꽃이 아까 내가 세 보니까 이거 꽃이 올려 세 보니까 여기도 11개가 붙었습니다. 요것도 지금 여기 꽃대가 지금 붓기 시작했습니다. 요런 데 한번 봐 보세요. 붓기 시작했거든. 아마 이게 그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아마 꽃이 올해는 많이 나오네. 요게 저기 보니 한 개. 요것도 이래가 저번에 내가 한번 쳐 보니까 9개인가 그냥 꽃이 붙었습니다. 꽃도 붙었고. 요거는 부양에서 기르는 라피스 루즈 2번입니다. 요것도 지난해 전시회 때 꽃이 아니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붙었던 아이 그 아이입니다. 올해도
최소한 20송이 이상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당초 이래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당초 이야기했으면 아까도 뭐 말씀 드렸던 토분 이야기 토분 오고 저희들이 이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그렇게 이래가지고 했던 비용이 이게 어느 정도 거의 됐으면은 저희들이 이게 구독자님에게 이게 화분이 제가 생각해도 조금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우리가 파는 거는 뭐 단 10%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만들어가 오는 게 다 심어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심어가 나갈 때는 거의 다 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 보냈습니다.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판매 목적으로 이래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거 물론 아니었으면 저희들에서 분촉을 해서도 하겠지만은 다른 데서 다 구매해가지고 이 분이 좋으니까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사용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뭐, 그게 되는 것 같으면은 뭐, 좋겠지만은 저희들도 이제 이걸 해가지고, 판매 가격을 나누면 한정판을 아마 한정 생산을 할 거예요. 많이는 만들지 않고, 우리가 저희들이 쓸 것만 만들고, 꼭 필요하신 분들 해가지고 아니었습니까? 그것만 하고, 저희들이 구차한 경쟁 속에서는 뛰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안 하고, 저희들이, 우리 구독자님 보호 차원에서는, 주문이 사정을 위해서는 이래가 가격을 낮추겠습니다. 낮춰가지고, 즐거운 취미가, 되도록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도 이래가지고 하지만 저쪽에 안에 가보면은, 이제는 대형 카톨리아들은, 봐, 이게 노빌리오, 이봐. 노빌리오 팔도 안 봐봐. 대형 카톨리아들이 지금 아니었습니까? 그죠? 꽃들이 하나씩 아니었습니까? 이제 나비아타 종들이 하나씩 아니었습니까? 물기 시작합니다. 물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하나씩 이제 빼내기 시작하는데, 그런 아이들도 빨리 아니었습니까? 여기도 꽃 물었네. 여기 봐보세요. 꽃 물이죠. 발바 방방하게 두 개 물어가지고, 이거는 뭐지? 뭡니까? 아, 13번이네. 티포에. 아, 여기에 노을이가 꽃 물었습니다. 그죠? 꽃 물었고, 빠른 시일 내에 이래가도 요거 한 분한테도 배달이 가야 되는데, 빠르게 꽃이 붙어야 했습니까? 배달이 갈 건데. 빨리,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훈이 물방울이 꽃 붙었습니다. 노을이도 물방울이고, 훈이도 물방울이에요. 그러고, 여기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보면 시사이드 블루도 아니었습니까? 꽃이 물었습니다. 시사이드 블루도 물고, 여기에 독꽃이 S 아니었습니까? 발브 한번 꽃대 한번 봐보세요. 발브가 이런데 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양에는 발브 다 이렇습니다. 갈비님, 올해 축하드립니다. 우리 부양에, 이게 정글이 되었습니다. 정글. 제가 요 잠깐 지나가다가 제가 이거 들어왔는데, 정글이 되었습니다. 정글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보니까, 얘도 문이 좋네. 정글이 완전히 되어버렸습니다. 정글이 이제 사람이 들어가지는 못해. 어제 제가 가위를 가지고 조금 잘라냈는데, 사람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입 한번 봐보세요. 제 이래가지고 몸통을 덮을 정도입니다. 내가 하나 쓰면은, 이게 비가 안 맞겠습니다. 비가 안 맞고. 여기도 참 꽃 예쁘게 많이 핀네. 한번 보면서 꽃이 진짜 쫑쫑쫑쫑 이래가지고 정말 예쁘게 많이 피었어요. 야, 환상입니다. 이게 부양이 해, 앞으로 해 가고자 하는 지지예요. 지지라가지고, 요거는, 요것도 이래가지고 잎이 막 찌들어가지고 저번에 하나 잘라냈는데 벌써 저만큼 컸네 또. 오늘도 내가 예상을 해가지고 20분에 마치리라 했는데, 20분에는 마치는데 했는데, 제가 이래가 또 25분, 34분에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원래 좀 제가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있으니까 시간이 길게 잡아질 거예요. 노빌리오입니다. 노빌리오들이 지금 이제 물 주기 시작하니까, 발브가 아니었습니까? 이게 완전히 당구공꽃이 그렇게 이제 커가기 시작합니다. 저 다 그랬습니다. 발브들이. 당구공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커가고, 이리 되기 때문에. 저 안으로 잠깐 요쪽에도 들어갔다가 오늘도 제가,
물을 잠깐 줬는데 이제 지금 여기도 꽃 보이시네요. 꽃이 이제 나오고 있고 한 개 두 개씩 아니었습니까? 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저희는 막 이래가지고 저 위에 제가 아까 물 주면서도 봤는데 꽃들 제가 건져내지는 못하고 조금 많이 아니었습니까? 그랬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올해 우크라이나 마지막 물 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물 주 마지막으로 물 주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뭐 제가 이게 그때 이래가지고 한 개 이래가지고 물을 못 주고 물을 주고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그 2차 신화가 나기 때문에 이게 또 카틀레아가 동시에 신화가 쫙 나면은 괜찮는데 그렇게 동시에 나지를 안 하고 그렇게 그 한 개 이렇게 나기 때문에 한 개 이래가지고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이제 지금은 앞에 1차 꽃 나는 거는 그렇게 주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한 개씩 쭉 개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요즘 덴드로비움 저희가 물을 많이 주라 그랬죠. 이제 봄에 이제 물을 많이 주시던 분들은 신화에서 뿌리 못 내리고 그죠 물 시원하게 줍니다. 저희들은 오늘 오전에 주고 오후에 또 줍니다. 이게 오전에 주고 오후에 또 주는데 덴드로비움은 그게 부자 같은 경우에는 옥상 같은 데 걸어놔고 저녁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요즘은 하루에 한 번씩 주셔도 될 거예요. 네, 되기 때문에 물을 덴드로비움은 조금 많이 주세요. 많이 줘가지고 보통 보면은 봄에 이제 주지 말라는 거는 잎이 위에 서 가지고 올라올 때 아니었습니까? 그 잎속에 고이고 신화들이 뿌리 내리기 전에 아니었습니까? 그냥 물을 줘버리면 신화가 뿌리를 못 내리고 나중에 중간에 여름에 탈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오전 주고 오후 주고 두 번 줬습니다. 두 번 주기 때문에 뭐 얘네들도 뭐 물 먹고 싶은 데라 아니면 시큼 먹습니다. 여기 한번 쭉 한번 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한번 봐보세요. 덴드로비움 올해는 완전히 또 천국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에 요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저희들은 부양만에 아니었습니까? 이게 방법으로 이게 거리를 해가지고 다 부양에는 이게 베드가 없습니다. 베드가 없고 그냥 다 그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다 다이 아니었습니까? 화분을 낳는 게 아니고 다 걸어서 키우기 때문에 아마 조금 다른 나눔하고는 조금 그 차별이 있을 거예요. 차별이 있어가지고 난초가 이렇게 하면 잘 자란다는 거는 저는 오래전부터 아니었으면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좁은 온실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온실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기르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항상 상상만 했지 이렇게 이제 물 주고 이렇게 마음대로 물 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올해부터 제가 이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온실 때문에 꽃이 피면 꽃이 거의 피고 여기에 저 뭡니까 장미석국이에요. 장미석국도 올해 뭐 또 이래 가지고 장미석국이 올해 많이 판매를 했는데 판매하고 나서 또 뭐 내나 그대로 원상태로 되었습니다. 원상태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양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분이 한 분이 와 가지고 이걸 덴드로비움을 싹 정리를 하기 전에는 아마 이게 조금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이제 이렇게 가는데 아 진짜 너무 아니었습니까? 너무 아니었습니까? 잘 자랍니다. 저쪽을 한번 봐보세요. 숲이 되었습니다. 숲이 여기도 요 안쪽에 한번 볼까요? 아, 내가 빠르게 지금 이래가지고 작동을 해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장미석국이에요. 장미석국이고 요쪽에 반대편에 요거는 아노스뭄하고 그 파리시아하고 프리물륨 그런 거 하고 아니었습니까? 또 아필륨하고 아니었습니까? 그래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쪽에 반대편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 보다 더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는 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은 난초 여행 89회차 그죠? 덴드로비움 이제 이런 물 주는 거 하고 우크라이나
꽃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꼬는 것만 방송을 주로 그 위주로 했는데, 아마 조만간 아니겠습니까? 꽃 소식이 있을 거예요. 꽃 소식이 있으면은, 그때그때 또 예쁜 꽃 이래가지고 예쁜 꽃 담아 보도록 하고, 또 새로운 한 주, 90회차 아니겠습니까? 만나 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방송 이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90회 때 멋지게 아니겠습니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